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두려움은 혹은 공포심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공포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는 외적인 원인입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내가 당할 때,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내가 공격을 받을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을 때, 혹은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이런 것들 등등으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게 됩니다. 외적인 그 원인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원인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괜히 별것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괜히 앉아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변하고 불면증으로 다가오게 되고 무력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반비례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온갖 두려움을 추방하고 두려움은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서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고 저 멀리에서부터 바다 위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물 위로.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 주님은 그래 오라. 너도 한번 걸어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지고 주님께로 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물 위로 걸어가는데 그대로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것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출발했을 때는 물에 안 빠졌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바다 속으로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특산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것은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투정하는 거, 의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욕심 등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엄청난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빠져들어가는 바다에 빠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향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 확실히 믿지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좀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헬라어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철저하게 분리시킨다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분리시킨다. 다시 말하면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진실로부터 다 쪼개놓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힘을 의심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부부가 된 그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야 그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너 먹어봐. 너 먹으면 그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살살 꼬시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 눈이 환하게 밝아질 거야. 그래서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와는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구나. 의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낌새가 다르더라 등 온갖 의심을 이 하와는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즉 유혹자의 사탄의 말에 더 감미롭고 신빙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커지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의부증이나 의처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타락한 이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다 믿을 수도 또 다 믿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믿으면 안 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목사가 교인을, 교인이 목회자를 의심한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한 삶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물에 빠지는 의심 때문에 지금 물에 쌓여 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의심이 많았던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올라탈 때에 그 모든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탄 배 안에 예수님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에 오시면은 의심은 다 물러가고 파도는 잠잠해지고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풍랑이 너무 심해요.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해결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파송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배웠고 너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동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가면서 천국을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귀신은 쫓아내주고 이것저것 여행령처럼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받았으니까 가면서 그저 주어라. 또 들어가는 집집마다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축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이곳저곳 복음을 들고 가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를 떠나면서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2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인 이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왜?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승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모든 승리와 모든 인간의 생사하복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한 세력들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로마 정권이 300년간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70여 년간 이 구소련에서 세계 도처에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지금도 공산국가라든지 해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선교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중국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계속 이 기독교의 복음을 막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전부 거기에 자기네 나라의 국법에 다 코를 깨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선교를 막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살펴보면 세국 정책을 폈던 정권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가지고 서양 종교다, 서양에서 온 종교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40여 년간 그 후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면서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박해했고 일본 시대에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으로 남침한 공산당이 가장 심하게 박해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어떤데 그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60~70명 성도들을 그대로 교회당 안에 잡아놓고 집어넣고 문을 다 그냥 밖에서 못으로 다 박아놓고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죽은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암리교회 같은데 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지금은 저 북한이 아직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이순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북한에서 꽤 유명했던 분입니다. 함경도 청진경제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 다시 함경북도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또 평양에 와서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한 후에 함경북도 중앙은행에 근무했어요. 중앙은행에 아주 높은 자리에서 경제를 북한 경제를 담당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평안남도 개천 이 정치범 교화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생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수감생활을 하면서 노동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탈북에 성공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 상하원에서 청문회에서 북한의 그 감옥 상황과 북한의 그 모든 인권 탄압을 실제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와 유럽 쪽에 가서도 그 사실을 다 증언했어요. 국회와 그 나라에 가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 하는 제목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 그 책 속에 보면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기독교인들 죄수들은 하나같이 허리가 굽은 곱사등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기독교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같이 주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부 지붕을 낮게 방을 낮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일생 동안 허리를 못 펴게 만드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허리를 못 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곱사등이 다 되는 거예요. 기어서 사니까. 그래서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365일 허리를 굽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증언에 의하면은 그런 분들이 용광로 직장 안에서 용광로에 일을 하면서 짐승처럼 일하는 그 죄수들의 흥얼흥얼하는 콧노래를 부르는데 훨씬 뒤에야 그 노래가 찬송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교도소에서는요, 수령의 노래도 불러도 안 되는데 기독교 죄수들은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두들겨 맞고 구두팔에 차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곱추가 되는 아픔과 죽음 앞에 그냥 굴복하지 않냐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다. 이때만 해도 이순옥 씨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 글이 더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역경과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사람같이 그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평안하더라. 그 눈빛이 고통도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더라. 그 책에 보면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자기는 했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평안한지 자기는 이제 와서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힘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힘이 그들에게 찬송과 평화를 줄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네로는 정신병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로 멋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았지만
기독교를 받게 하던 로마 정권은 망했습니다만 기독교는 망하기는커녕 세계를 다 점령했습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이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했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는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점령하려 했으나 나는 실패했소이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자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잠깐이며 물거품이며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 시대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돼. 이 시대는 어쩌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 이겨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는 현장에 떠나는 분들은 이 두려움을 각오하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겠고,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곳곳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가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마주친 소년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돌 받아라, 이 벌 받아라고 하면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거기에 6척이 넘는 골리앗이 쓰러지게 됐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년이 던진 돌팔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그는 다윗이 자작시를 통해서 시편에 보면 자기가 쓴 시를 통해서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주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마틴 루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격과 박해와 압제가 재워올 때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엄청난 많은 핍박과 압제가 재워올 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로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하여 내시는 분이라고 라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내 것이 돼야 돼. 누구나 위기, 절망, 고통, 슬픔, 아픔, 좌절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겁내면 더욱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 공포, 패배감, 의심, 불신앙을 여러분 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사업터를 맡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쌓여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계획 속에 어두운 그림자들, 우리 자녀들 앞에 유혹하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물러가라. 뭐가 물러가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세력,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 두 가지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부인하리라. 영혼을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주님,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의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시인하고 그 주님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존재 가치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의 대답은 그래도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감옥에 가 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입니까? 그 이름이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짓고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유생들은 공자를 자랑합니다. 이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를 자랑합니다. 해교도들은 마호메트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교도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의 구주여,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분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이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두려움 갖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 주님을 선포하자, 그 말이에요.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따라하신 대로, 고백한 대로 이 주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세상에. 이번에 우리는 가서 이 주님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선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이 마지막 2월을, 2월 한 달을 복음으로 뜨겁게 변화되어가는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와 주의 복음의 틈이 막 생겨가지고 복음이 막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떼거리로 지금 막 북한을, 중국을 향해서 넘어오고 있답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번 선교는 각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시간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